가지 뉴스입니다. 2017년 11월 포항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4차례 위험 신호가 관측됐지만 정부가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도 정부가 아닌 사업자 측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붙여진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이 5번 유찰 끝에 51억여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초 감정의 절반 수준입니다. 사흘 전 춘천에서 발생한 미사일 천궁 오발 사고는 경비원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발 가격이 15억 원인 미사일을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동영상 촬영과 육포로 물의를 일으킨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조금 뒤 결정됩니다. 3년 전 음주운전에서 단속된 가수 최종훈 씨는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건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틀 전 김포공항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일본 후생노동청 간부가 나흘 전에도 같은 술안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S에 한국을 비난하는 글도 남겼습니다. 조두순이 수감 이후 처음 받은 심리검사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한 법무부는 심리검사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일으킨 인재,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재해였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두 네 번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진도가 크지 않은 미소 지진이 반복됐을 때 조치를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당시 정부와 발전소는 안이하게 판단했고 결국 포항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네, 오늘 뉴스A는 우리가 무엇을 놓쳤었고 앞으로 과제가 무엇인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첫 소식 김윤수 기자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아래에서 구멍을 뚫는 첫 단계부터 지진을 경고하는 불안한 징조가 이어졌습니다. 시추공을 뚫는 과정에서 수압을 낮추기 위해 넣은 진흙물 수천 톤이 땅속 어딘가로 사라진 겁니다. 누수 사실을 파악한 즉시 작업을 멈추고 정밀 조사를 했어야 하지만 정부와 발전소 측은 이를 무시하고 계획된 양의 진흙물을 계속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또 한 번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시추공에 적은 양의 물을 처음 넣자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한 것. 주입한 물의 양에 비해 큰 지진이었던 만큼 건설에 참여한 전문가가 정밀 조사를 요구했지만 역시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4월 발생한 규모 3.1 지진은 세 번째 경고였습니다. 미소 지진보다 최대 1000배 강한 지진이 발생한 뒤 잠정 중단했지만 넉 달 뒤 물주입은 재개됐습니다. 물을 주입한 부피나 압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진이 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포항 지진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미소 지진이 반복됐을 때가 숨겨진 단층대의 존재를 파악해 참사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발전소 측은 계속 물을 공급해 포항에 큰 재난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포항의 지열발전소는 민간회사가 건설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큰 틀의 위기 관리는 산업자원부의 몫이죠. 하지만 2년 전 규모 3.1 지진 때 정부는 발전소 쪽 보고만 받았을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부 당국자는 뼈아픈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김남중 기자입니다.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을 뒤흔들기 7개월 전 지열발전소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사업자인 넥스지오 측은 담당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이틀 뒤 조치 내용을 보고합니다. 물을 넣는 작업을 중단하고 배수 작업을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숨어있는 단층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평가원은 당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받고 나서 실제로 뭔가 하신 게 있는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저희가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 진동 규모별 대처 요령 등이 담긴 매뉴얼입니다. 강진을 불러올 수 있는 작업이지만 정부가 아닌 사업자가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 제도가 완비되는 상황이었으면 그걸 따르면 되는데 그게 네. 없으니까 저희 연구단 차원에서 내용과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런 소규모 지진 압력이 단층대에 쌓여 강진으로 이어졌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보신 것 포항 지진을 일으킨 그 지열발전소입니다. 땅 밑으로 물 13,000톤을 주입했었는데요. 그 물이 단층을 뒤틀리게 해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합니다. 아직 빼내지 못한 물 6,000톤은 땅 밑에 시한폭탄입니다. 이어서 박수유 기자입니다. 9년 전 포항 지열발전소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원개발업체 넥스지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발전소를 시험 가동하면서 물 13,000톤을 땅속으로 주입했습니다. 지진 직전까지 7,000톤은 밖으로 빼냈지만 포항 지진이 일어난 뒤 지금까지 6,000톤은 땅속에 남아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땅 틈으로 퍼지면서 또 다른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도 5,000톤 이상의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압력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소를 철거해야 하는 사업자 넥스지오는 작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 손을 놓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지하구멍 4,000m 이후부터는 내부 촬영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 산자부는 어떻게 물을 빼낼지 제시하지 못한 채 지자체 주민과 논의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포항 지진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정부 판단이 나오자 소송 참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까지 1,300명이었는데 오늘 하루 1,500명이 늘었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예, 여보세요.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이제 추가로 이제 또 소송을 또 진행합니다. 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시민단체의 사무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사람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집니다. 소송을 하겠다며 모여든 포항 시민들입니다. 지진 피해 그 소송 준비. 예, 소송 준비. 유서 밀려 와가지고 폰에 착신을 해놨고 200명 들어가 있어요.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도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전화 상담을 못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결국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발표 이후에 수백 통의 전화가 왔고요. 기존의 직원에 두 사람을 추가해서 계속 상담 및 선임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진 발생 이후 어제까지 1,300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하루에만 1,500명이 추가로 소송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 책임이 일정 부분 밝혀지면서 소송 참가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신적 피해와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1인당 위자료는 하루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요구하고 있고 포항 시민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갈 경우 소송 규모는 5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진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상인들의 매출 손실까지 감안하면 소송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관계 불법 촬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사공성근 기자, 정준영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고요? 네, 가수 정준영 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 열흘 만에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자필로 쓴 입장문을 읽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사죄드립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씨는 2시간가량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울러 당시 정 씨의 변호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2016년 정 씨가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복구할 수 없다며 허위로 꾸민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겁니다. 현재 정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오늘 가수 승리를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아직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채널A가 보도한 해외 성매매 알선 의혹 등과 관련해 집중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건영 기자, 새로 확인된 내용이 있나요? 네, 가수 승리는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해 5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경찰은 해외 성매매 알선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 주점 불법 운영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해외 프로축구 구단주 딸 이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사업 파트너에게 인도네시아에 동행할 여성을 알선하고 2년 전 필리핀에서 열렸던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성매매 목적으로 여성을 일본에 보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는데요. 지난 2016년 승리가 서울 강남구의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불법 운영했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몽키뮤지엄을 공동 운영한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승리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연예인이죠. 가수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경찰에 돈을 주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에 이어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역 인근입니다. 3년 전 가수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곳인데요. 이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21일 적발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행동 이상해가지고 경찰관에 가서 음주 여부를 확인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최 씨는 단속 무마를 위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거부하면서 실제 돈은 건네지지 않았습니다. 금품 얼마 주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최 씨는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서울 강남 최대 클럽 아레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62억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아레나의 실소유주와 이른바 바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와 명의사장 임모 씨에 대해 사정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클럽 아레나는 매출은 축소하고 직원 급여는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 원을 탈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실소유주 강 씨는 아레나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레나의 이른바 바지 사장들을 조사해 실제 소유주는 강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지난해 아레나를 세무조사했던 국세청의 고발 명단엔 빠져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당시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 증빙이 안 돼 고발을 못했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증거가 확보됐다며 어제 경찰에 강 씨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 대상에서 강 씨가 빠진 이유 등을 확인하려고 국세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아레나는 경찰 조사 중인 2주 전부터 내부 수리를 이유로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고 최근 사업주가 바뀐 걸로 알려져 정리수순을 밟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레나 지금 안 하죠? 한 2주 전부터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아레나 장부 등을 분석해 강 씨의 비자금 조성 경위와 이 돈이 소방서나 관할 구청 등에 흘러들어갔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곳이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담당합니다. 양현석 씨 개인의 탈세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인데요. YG엔터 주가는 바닥을 모른 채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오늘도 또 떨어져 장중 한때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고꾸라지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올해 가장 높았을 때 가격과 비교하면 27%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증발한 시가총액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들어가니까 좀 이제 더 심각해지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당분간 YG엔터 주가는 좀 이렇게 회복이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제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국세청은 법인은 물론 양현석 대표 개인의 세금 탈루 가능성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른 연예 기획사의 주가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내일 열릴 YG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양 대표의 동생인 양민석 씨 등 4명을 사외이사로 올리는 안건이 상정돼 있지만 반대 목소리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은 천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이 이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감정가 102억 원, 다섯 번 유찰 끝에 5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며느리 소유의 본채와 전 대통령 천안 명의의 별채, 그리고 건물이 속한 토지 등 4개 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는데 최종 낙찰 가격은 51억 3,700만 원. 최초 감정가인 102억여 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공매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자는 한 명이었다며 낙찰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잔금은 이제 4월 24일까지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일어나는 거죠. 앞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했고 지금은 본인 명의도 아닌 재산을 공매에 붙인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도지도 동본이 대로를 다 돼 있고 지금은 다 됐고 한데 이 집 뭐 때문에 이건 압류를 해야 됩니까? 전 대통령 측근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특히 이순자 여사의 상심이 크다며 공매 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는 끝났지만 전 대통령 측이 퇴거에 불응하고 추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 낙찰자가 연희동 자택을 넘겨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그가 성접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성폭행을 한 것인지를 가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자, 6년 전에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검찰과 경찰은 내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허점투성이 수사를 한 뒤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차관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데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피해 여성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성접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마약사범으로 몰아가자는 발언 등 수사 방향과 반대되는 증거는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맞섰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압수수색과 통신조회 영장 등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잇따라 기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거짓 진술을 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양보 없이 맞서며 부실 수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늘 윤중천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책임자도 조만간 불러 부실 수사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관련된 얘기 사회부 백승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을 직접 수사해야 될 텐데 지금 어디 있는지는 확인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 전 차관과의 부인과의 통화를 직접 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사찰에서 남편이 아는 주지스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연락은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지금처럼 무대응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지만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만약 수사로 전환된다면 강제 조사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6년 전에 김학의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내탓 공방한다고 하는데요. 백승욱 기자 보기엔 어떻습니까? 네, 먼저 별장 성접대 성범죄 의혹이 일었던 6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신임했던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확인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수사를 열심히 해보려던 경찰은 정밀하게 수사를 하지 못했고 조직에 타격을 입은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별 이견이 없는 사실관계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이 동영상입니다. 김 전 차관이 여성과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 정황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일부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이고 춘천지검장이고 그렇게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은 자, 성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성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이견이 있는 거죠? 네, 수사기관이 조각조각 퍼즐을 쥐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판단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먼저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 주목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다. 그것이 녹음 파일로 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선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다. 나중에 이 말을 바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두고 검찰은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경찰은 이 진술이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던 겁니다. 이런 네. 검찰과 경찰의 대치 속에서 다시 한번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달린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두순이 여전히 재범 위험이 높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죠. 하마터면 조두순이 성범죄 방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출소할 뻔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심리검사 결과 때문인데요. 최지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조두순이 출소 전 이수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검토합니다.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된 지난 2009년에는 교정기관에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정 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받게 된 심리평가에서 조두순이 받은 결과는 재범 위험성 낮음이었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당시 조두순이 기본과정 100시간만 이수하면 된다는 결과가 나와 실무진들이 당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사 질문지의 분량은 A4용지로 2장, 10여 개의 질문을 확인해봤더니 나이와 강력범죄 이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신상과 범죄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결과에 당황한 법무부는 부랴부랴 평가 항목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기본 과정을 마친 뒤인 지난해 초 성인지 왜곡과 감정 조절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조두순은 지난해 말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 300시간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심리치료가 궁금해지는데요. 성범죄로 수감돼서 이 치료를 받았던 재소자를 저희 채널A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 재소자, 시간 때우기 용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로 교도소에 2년간 수감됐던 A씨. 출소 전에 받았던 80시간의 심리치료를 두고 무의미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시간 때우고 한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재소자 20명가량을 몰아놓았는데 그마저도 일방적인 주입식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단체 어디에서 왔다고 오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네들 의견, 생각, 규제 내용만 읽어줬다시피 했던 것을 하신 것 같아요. 심리치료가 아니라 친목회 수준이었다는 회상입니다. 친목회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같이 뚝딱거리고 과자 조금 먹고 있고 그냥 그런 정도지 다 마시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잘 것 같아요. 법무부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지침에 따르면 치료 경과가 좋지 않더라도 개별 상담을 보조적으로 진행하거나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추가 치료를 지시하는 게 전부입니다. 비전문적인 치료, 자격시험 받은 뭐합니까? 위험성이 평가화되면 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는 모델을 따로 만들고 해야지.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 소식입니다. 경찰은 사라진 5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피의자 김 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 집으로 가 2억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유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김 씨가 처음 찾은 곳은 자신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이희진 씨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까지 훔쳐 이곳 경기 화성시까지 이동했습니다. 범행 현장과는 30여 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어머니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김 씨가 안양의 범행 현장을 떠난 건 지난달 26일 새벽 3시 반쯤 화성의 어머니 집으로 이동해 새 옷을 챙겨 나왔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입었던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고는 시신 처리를 위해 다시 안양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강탈한 2억 5천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겼고 김 씨의 어머니는 오늘 이 돈을 경찰에 반납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김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되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억울합니다. 경찰은 김 씨의 공범인 중국 동포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본격 송환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피의자 김 씨가 범행 후 흥신소 관계자들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편의점에 간 것도 흥신소 직원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피의자 김모 씨가 지난 17일 경찰에 붙잡힌 수원의 편의점입니다. 연고도 없는 김 씨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흥신소 직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5일 범행 이후 김 씨가 여러 흥신소에 꾸준히 연락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흥신소를 통해 진범을 찾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후 뒤처리를 위해 흥신소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시신을 옮길 장소를 미리 점찍어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살인사건 다음 날 평택 창고를 계약하고 곧바로 시신까지 옮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지어가지고 아마 1월 달이나 2월 달 그때쯤 이게 새가 나갔단 말이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경찰은 흥신소 관계자들과 평택 창고 주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간부가 만취 상태로 김포공항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처음이 아니었고 구속 상태에서 SNS에 한국 비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밀치고 때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한국인 혐오 발언도 합니다. 공항에서 난동을 부린 다케다 후생성 과장은 일본의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가장 마지막에 탑승하라고 들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관계자가 가슴을 눌러 손발을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케다 씨의 난동은 이날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전에도 공항에 만취한 채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라운지에서 술 취해서 직원과 접촉 이런 게 있다가 경찰이 와서 다시 데리고 나가서 그냥 훈방 조치를 한 거고요. 다케다 씨는 체포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SNS에 폭행을 당해 다쳤고 수갑이 채워졌다며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케다 씨에 대해 국제적 망신, 일본의 수치라는 비난이 이어졌고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났습니다. 다케다 씨는 공무원이 해외여행 시 당국에 제출해야 될 신고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악명 높던 중국 공중 화장실에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최신식 화장실에 냉장고까지 구비한 호화 화장실이 등장해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칸막이와 문 없이 뻥 뚫린 곳에 변기가 나란히 놓여 있거나 구멍만 파놓은 중국 화장실.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이러한 전통 가옥에는 현대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말 골목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주로 이용합니다. 베이징 시내 500여 곳의 공중화장실이 리모델링되거나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환풍기를 설치해 악취를 제거하고 칸막이를 만들어 공간을 분리시켰습니다. 4년 전 시진핑 주석이 화장실 혁명을 지시하면서 3조 7천억 원가량 투입한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후에도 여전히 문이 없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Those are uncomfortable as well, because I'm just, my whole life I've always had the doors. So it's a bit of, you know, I wish I had more privacy. 일부 지역에서는 지나친 열의로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까지 구비한 호화 화장실을 만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2년 전 독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조선이지요. 이 단체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내동댕이 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북한 땅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떼어냅니다. 초상화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액자가 산산조각 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격화를 타도한다는 자막이 이어집니다. 2017년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조선이 제작한 영상입니다. 자유조선은 이 영상을 북한에서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영내라고 주장을 하는데 맞다고 보이고 뭐 장소도 회의실 같은 공공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이나 그림을 훼손하는 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중죄입니다. 노동신문에 김 씨 일가 사진이 실리면 깔고 앉지도 구겨서 버리지도 못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균열을 가속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하나 있고요. 대한 세력으로서 자신들의 이상을 강화하고 선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자유조선은 최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담벼락에 김정은 타도 연대혁명이란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이처럼 과감한 행보를 이어가는 이 단체 자유조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지 또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황아람 기자입니다. We're very grateful to...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천리마 민방위라는 이름으로 자유조선이 언론에 등장한 건 김정남 암살 이후 아들인 김한솔 가족을 구출했다고 한 뒤부터입니다. 2년간 공개 활동이 없던 이들이 다시 주목받은 건 3.1운동이 열린 탑골공원에서 찍은 영상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외신들은 하노이 회담 직전에 벌어진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배후로도 이들 자유조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이 한국말을 썼으며 김혁철 특별대표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아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언론화돼가지고 김정은이한테는 큰 타격이 되거든요. 그게 누가 됐든 뭐 망명 뭐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타격을 주는 걸. 자유조선은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는 건 물론 앞으로 10년간 유효한 무기명 비자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모든 비용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원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이 두 사람, 댄 코츠 미국 국가안보 국장, 그리고 앤드류 김 전 미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인데요. 한 명은 북한 핵정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얼마 전까지 김정은을 만났던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나란히 한국을 찾았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앤드류 킴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어제 비공개 강연에서 한미 간 북한 관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했던 관료 출신이 한미 간 이견을 대외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김 전 센터장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저 퇴직했습니다. 아, 그걸 감안을 해주셔야죠. 부수석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강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35세로 젊어 비핵화를 진짜로 하고 싶어 했다가도 다시 물러서기를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미국과 중국을 향해 또 다른 동맹국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의전 담당 김창선이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입니다.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 원인으로는 북한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김정은의 오판을 꼽았습니다. 영변만 내놓고 버티면 국내 정치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해 줄 거라 믿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빅딜 요구를 북한이 거부했다는 점도 확인해 줬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얘기 다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미 북측과 미측에서 발표한 것들. 네, 그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맞는 얘기들이 다 맞습니다. CIA와 국방정보국 등 16개의 기관을 거느린 미국의 정보 최고 책임자 댄 코츠 국장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북 정보를 공유한 뒤 오늘 출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미국 해군도 아닌 해안 경비대 함정이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 근해까지 왔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북한의 선박들이 제재를 피해서 바다 위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본토를 지키던 해안경비대 소속 버솔프가 지난 3일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제주기지에 입항하는 버솔프는 우리 해경과는 합동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도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보내 공조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버솔프는 우리가 말 경비정이라고 부르지만 군함하고 똑같아요. 선박을 검문 검색하는 데 가장 특화된 함정이다.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은 2년 전 60여 건에서 지난해 13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곧 추가 행동 계획을 내놓겠다고 한 가운데 북한이 도발을 선택할 경우 국제사회에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President Trump himself said last June, right before the Singapore summit, there are 300 North Korean entities he's not sanctioning. A launch would be a catalytic event. 미국은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한편 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북 제재망을 촘촘히 좁히는 동시다발적인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이죠. 천궁의 오발 사고가 며칠 전 있었습니다. 정비위원들이 했던 어이없는 실수 때문인데요. 15억 원을 공중에 뿌렸고 인명피해까지 낼 뻔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이 정비하던 중 갑자기 발사돼 3.5초 만에 상공에서 자폭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비요원의 기강해이 원인이었습니다.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고 시험용 케이블을 연결한 후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작전용 케이블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실제 발사 때 사용하는 황색 케이블을 제거하고 시험용인 흰색 케이블로 갈아 끼워야 하는데 작전용 케이블을 연결한 채 발사 버튼을 누른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기강 해이로 한 발당 15억 원 하는 천궁이 허공에 뿌려진 셈입니다. 공군은 해당 정비요원들을 문책위원회 회부해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천궁은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각 당 대표가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으로 향했습니다. 4월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가 시작된 건데요. 치열한 현장에 강병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첫 일정은 출근길 인사였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제 살릴 사람을 이 지역의 대표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젯밤 서울에서 창원으로 내려와 새벽부터 선거 운동을 소화하는 황 대표처럼 다른 정당 대표들도 창원 사리를 하며 본격적인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창원의 25평짜리 아파트에 21일째 상주하며 이재환 후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수구적인 그 보수 정치하고 또 노조 중심의 좌파 정치 여기서 벗어나 이걸 확 뒤집어라. 정의당은 여영국 후보를 당선시켜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를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가 제2당사입니다. 창원이. 창원에서 승리를 안고 국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마무리되면 창원을 찾을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두 곳에 불과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남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만큼 대표들 간 자존심을 건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6번이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자주 바꾼 이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딸들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양우 후보자의 장녀는 2002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2년 뒤 먼저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목동의 아파트 대신 서초구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서초구의 한 여고에 입학한 장녀는 두 달 뒤 목동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습니다. 강남 학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6번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위장 전입이죠. 원칙상으로는 양부모님이 같이 세대를 이뤄야지만 저희가 이제 실거주로 보거든요. 박 후보자 측은 진학 목적의 위장 전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외 발령으로 가구를 모아둘 단칸방이 필요했다거나 둘째 딸이 친구들과 싸워 전학을 가려다 화해하면서 원래 주소지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따님도 위장 전입도 불법이거든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스스로 2005년 7월 이전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주소 이전은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죠. 카이스트 교수 재직 시절 차남을 학내 기능원으로 채용했는데요. 채용 공고 절차도 없이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카이스트 전자국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 정부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땄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조 후보자가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도울 위촉기능원으로 경제학 전공의 조 후보자 차남이 뽑혔습니다. 아름아름 추천을 받았고요. 정규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이라며 7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채용 공고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연구사업에 차남을 채용한 것은 이를테면 자가용 낙하산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해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사흘째 열린 가운데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은 되치기로 맞서고 잘못은 솔직히 인정했는데요. 최선 기자가 총리의 답변 스타일을 정리했습니다. 총리께서는 10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긴장감 흐르던 대정부 질문장을 이낙연 총리가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한미 견해차를 거듭 추궁하자 질문으로 대받아칩니다. 아까 그 말씀 예,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그 고장난 레코드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고장난 레코드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마냥 정부를 두둔하지도 않습니다. 총리,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자격이나 품성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네, 그분이 자유인으로 사신 기간이 긴 탓인지 철도를 넘는 언동이 있었다는 걸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의 띄우기에는 몸을 낮췄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직접
특사일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사라면 대단한 지혜와 또 전략적 그 감각 이런 걸 가져야 할 텐데 제가 그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압니다. 공격수를 당혹해하는 이 총리의 답변에 야당의 공격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개막을 앞둔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감독과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입담과 신경전이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야구팬 수백 명이 일제히 응원하는 선수에게 향합니다. 개막을 이틀 앞두고 선수들과 팬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가지고 지금 너무 떨리고. 선수들도 들뜨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개막전 첫날에는 좀 설렘을 가지고 네,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즌 선수들의 목표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몇 게임 그냥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부상한다기요.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선 유희관과 양의진은 입담 대결부터 펼쳤습니다. 청백전 했을 때 의지한테 엄청 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홈런 맞을 바에는 뭐 데드볼을 한 대 맞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잡을 것 같아요. 그라운드에서 거침없는 기아 김기태 감독은 아, 내와 같은 추임새를 빼고 말해달라고 하자 쩔쩔맸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에 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근데 사실 마이크만 잡으면 왜 그러시는지 저도 약간 다양한 우승 공약도 이어졌습니다. 형종이가 지금 뒷머리 기르고 있는데 우승과 동시에 바로 뒷머리 자를 거고요, 제가. 3강 7중에 혼전이 예상되는 2019 프로야구. 오는 23일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38살 신모 씨가 대마초 일반인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야권은 유 이사장이 EBS 이사로 추천되기 전 이미 신 씨가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며 검증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는 순간 범국가기구 출범을 통한 해결 노력은 실패한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나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날씨입니다. 한겨울에나 불법한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반짝 꽃샘추위입니다.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이나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요. 이에 따라서 중부 대부분 지역과 전북 북동 내륙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영동 지역, 또 일부 경북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강풍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걷기 어렵고 나무가 흔들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오늘만큼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에서 정상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1도로 출발하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따스한 봄 기운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경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북한의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답변이 나오기까지 야당 의원은 세 번이나 고쳐 물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은 왜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던 걸까요? 바로 내일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